이륜차 타는 한의사 출발합니다. 오늘은 이 인스타 360 바이크에 처음 달아봤거든요. 그래서 기념으로 주행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벌써 이게 돌아가네요. 진동이 심해가지고 저 옆에 가서 더 강하게 한번 돌린 다음에 다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미삼아 AI 챗봇 GPT한테 어떻게 하면 바이크를 안전하게 탈 수 있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아홉 가지로 대답을 했는데 혹시 빠지는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자막으로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복장입니다. 헬멧을 기본으로 한 긴팔 긴바지 부츠. 두 번째가 눈에 띄도록 해라. 색상이라든지 반사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눈에 띄도록 해라. 세 번째는 교통 법규를 지켜라.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네 번째부터는 뭐가 들어가냐면 집중하라는 거죠. 운전에 집중해라.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요즘 이 핸드폰이라든지 지나가다가 뭐 신기한 것들 보면 그쪽으로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그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항상 인식해라. 다른 운전자들의 운전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대응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바이크를 항상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유지보수해라. 방어 운전을 해라. 어떻게든 사고가 나면 서로 손해인데 바이크는 더 손해예요. 그러니까 항상 방어 운전을 해라. 그 다음에 드라이빙 스쿨을 이수해라. 우리나라에도 대림 같은 데서 하는 바이크 교습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도 이수를 못했습니다만 하고 싶어요. 올해 어떻게 한번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또 한 가지 빠졌네요. 음주운전 하지 마라. 뭐 당연한 얘기지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AI가 이런 얘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AI가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한의학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한의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보는 한의학적 치료가 미병 치료. 미병. 미병이 뭐냐? 미병은 건강과 질병의 중간 단계. 약 한 65% 정도의 인구가 이 단계에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 건강하다는 사람이 한 10% 정도. 그리고 한 25% 정도가 나는 질병이 있다. 또 나머지 65%는 뭐냐? 미병 상태인 거죠. 일본에서는 이거를 아건강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미병이라고 하고 한국 한의학연구원에서 이 미병에 대한 연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중국의 중의학에서는 이 미병센터가 아주 크게 설립돼서 운영 중이죠. 미병이라는 게 완전 건강하지 않은 상태. 이럴 때 치료하는 것이 한의학적 견해에서 보는 예방의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질병이 생기기 전에 불편이 있을 때 치료하는 것. 그래서 오늘 한의학 이야기는 이 미병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 바이크를 취미로 할 때의 그 비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얼마나 드느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거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첫 번째 가장 큰 비용은 바이크 구입 비용입니다. 요즘 할리 데이비슨이 약간 미쳤어요. 제가 살 때만 해도 이거 1800만원 정도 했었는데 그래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한 2,300만원 들어요. 근데 요즘은 시작이 3,000만원이더라고요. 너무 비싸죠? 뭐 할리가 아니어도 다른 바이크들도 많이 있고 제가 이걸 신차로 매입하게 된 이유는 그때 프로모션이 너무 좋았어요. 첫 번째는 무이자 할부. 36개월 무이자 할부. 이 자동차 구매할 때 무이자 할부는 굉장한 혜택이거든요. 두 번째는 엔진오일 평생 무상교환. 그래서 이 두 가지 무이자 할부, 엔진오일, 무상교환 평생이라고 하길래 그래서 신차를 구매했는데 중고도 적극 추천합니다. 상태 좋은 중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소위 말하는 걸바. 배우자 몰래 타다가 걸려서 눈물 머금고 파는 걸바 있고 2번 관상용 호기 있게 샀으나 안 타는 경우 3년째 뭐 1000km 이런 바이크들 나옵니다. 이런 상태 좋은 중고가 많이 있으니까 그 이외에 뭐가 있냐. 보험.
저는 보험을 1년에 40만원가량 내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제가 경력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듀크라는 바이크를 탔었거든요. 그때 가입했던 2륜차 보험 경력이 있어가지고 약간 더 저렴하게 보험료 그렇고 유류 때 기름값은 사실 이 바이크는 좀 말하기가 좀 그래요. 고급을 가득 넣어도 2만 원이 뭡니까? 만 몇천 원 정도. 그러니까 기름값. 그런 면에서는 훌륭한 취미이다. 비용이 크게 많이 들지 않는다. 금액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1륜차 감가상각이 또 있을 수 있죠. 벌써 한 3년 6개월 정도 탔는데 이게 1,8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신차가가. 1,000만 원 중반대는 돼요. 1,300, 400? 이게 또 단종이 돼서 중고가 방어가 아주 좋습니다. 팔 생각은 없지만 하여튼 감가가 그렇게 크지도 않다 또.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이 바이크를 유지관리하는 데는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는 않아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처음에 말했던 게 차를 잘못 만나면 계속 고치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 그 기술들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트러블이 많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모를까?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은 그런 게 있겠고 두 번째는 이 용품, 개미 지역이죠. 네, 만만치 않아요, 용품이. 첫 번째 헬멧이죠. 헬멧은 필수잖아요. 내 생명을 지키는 거니까 헬멧에 들어가는 돈은 아끼면 안 되죠. 이것도 시행착오를 좀 겪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용품을 너무 비싼 거를 구입하지 마세요. 어차피 바꿔야 해요. 처음에는 될 수 있으면 너무 비싸지 않은 걸로 구입을 하도록 하세요. 네. 그러고 나서 업그레이드 하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부대 비용이 이런 게 든다. 라이딩 기어. 이렇게 헬멧, 복장 이런 걸 다 라이딩 기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바이크 타면서 알았어요. 바이크 구입하고 뭐 이런 데 드는 비용, 그 다음에 라이딩 기어를 사는 데 드는 비용. 오늘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AI가 알려주는 안전하게 바이크 타는 법. 다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내용들 정리해 드렸고요. 두 번째, 한의학의 미병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제 바이크라는 취미에 드는 비용. 천차만별이다. 바이크 비용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바이크 구입 비용, 용품, 그다음에 유지 비용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지금 가장 클 수 있는 게 이제 바이크 초기 구입 비용 몇 백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몇 천만 원이 될 수 있고 용품에 드는 비용 헬멧, 장갑, 부츠 필수죠. 그 다음이 이제 뭐 액션캠이나 뭐 블루투스 같은 그런 비용들. 그다음에 보험이나 유류 때 그런 비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전달해 드렸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